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놈.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에 쫓는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가는 놈.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하죠. 그래도 난 괜찮게 살아. 모두들 다 이렇게 살아. 오, 어떻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 기분에 초라하는 모습에 오늘도 잠 못 들죠. 없고 모자란 그런 약해 빠진 놈.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놈.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에 쫓는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가는 놈. 야간 작업실입니다. 일어나서 커피 한 잔. 그게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그럴 때 문득 네 생각이 나더라. 멋진 카페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어디야? 지금 뭐해? 어? 적재야? 별 보러 가자 틀어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걷어다나 걸치고서 날 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슴을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네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가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시간이었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첫 곡 별 보러 가자 들려드렸어요. 보이는 오디오 쇼로 생방송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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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카페에서 방송 중이죠. 오늘 네이버 나우 야간 작업실 카페를 한번 열어봤어요. 무슨 카페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커피향은 좋습니다. 저희 멤버들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네, 베이스의 보남이 형, 구보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남이 형.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드럼의 김승호. 땡큐. 네, 그리고 건반의 윤준이 형,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너무 멋있다. 오늘 또 우리 야간 작업실 카페 말고 다른 카페 사장님이 놀러 오셨어요. 예, 그 카페 이름은 모르지만 사장님 이름은 제가 압니다. 카페 사장 최준님 놀러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사실은 적재 씨와의 첫 번째 입맞춤 이후에 오늘은 또 두 번째 입맞춤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또 아모준 우리 너무 멋지신 분들과 또 첫 번째 제가 또 입맞춤을 하게 됐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줌며들고 적셔든다. 너무나 센스 있는 말이었죠. 오늘 여러분들 줌며들고 적셔들면서 우리 아무준 우리 멋진 남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봐요. 약속. 아, 좋습니다. 아, 오신 김에, 놀러 오신 김에, 첫 곡부터 한번 같이 불러봤어요. 아,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의 또 감성을 자극했던. 맞아요. 니 곡, 내 곡. 예, 네, 첫, 네, 콘텐츠였죠. 별 보러 가자.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네. 입가에 웃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진짜 저도 촬영할 때 너무 행복했던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불러보니까 어떠세요, 사장님? 사실은, 여기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사실은. 네. 나 약간은 서운하려 그래. 그때 적재씨의 모습보다 네. 지금 여기에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약간 리들빗 서운할 부분이 있는데. 아, 리들빗. 그래도 나 이해해요. 언더스탠 해요. 괜찮아요. 아, 그날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이제 처음 가보는 스튜디오였고 또 처음 뵙는 날이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좀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때는 되게 네. 부끄럼쟁이였어. 근데 오늘은 약간 말괄량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부끄럼쟁이는 아니에요. 말괄량이 말괄량이. 아니 또 이제 왜 첫 회가 별 보러 가자였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대요. 별 보러 가자가 첫 번째 니곡 내곡의 첫 네, 번째가 된 이유? 일단 기본적으로 네. 너무나 명곡이에요. 정말 모두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네. 정말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진짜 아티스트를. 오리지널. 그런데 적재 씨가 너무나 적절하게 저희를 사랑해줬고 우리도 적재 씨를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렇게 맞다 보니까 입맞춤까지 해버렸지 뭐. 어떻게 그걸?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려. 그렇죠. 정말. 못 말려. 네, 이거는 운명같이. 아, 운명이죠. 어떻게, 운명이에요. 네. 최준을 내 마음에 적재님이 사장님 카페 지금 물 새는데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괜찮아요. 뭐 지금 이거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나중에 하면 되지. 아, 역시. 전혀 뭐 개의치 네. 않아요. 행복을 찾아 또, 네, 떠나시는 우리 네. 카페 사장 최준님과 함께 진짜. 지금, 네, 야간 작업실 문을 열어봤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준피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일이에요.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준비한테. 기타 쳐주시나요? 이게 이거 자 무슨 키로 하죠? 제가 이거 써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아모니까. 뭐야? 모자. 야작실에서 또 준비를 위해서 또 케이크를 준비했대요. 너무 행복한 공간이다. 선물도 근데 뭐, 받았는데 이게 준. 네. 준님 절대 드리지 말라고. 네네. 아, 그러네. 괜찮아. 나 이해해요. 나 이해해. 그 사람 무조건 이해해. 내 모자. 내 모자. 선생님 모자. 나 모자 밖에 두고 왔다. 제 모자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준피 모자? 준피 생일 모자?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이게 헤드폰 쓰고 힘드네? 땡큐. 헤드폰 쓰고 힘들죠? 저기 있다. 감사합니다. 이거 써줘야지. 우리 준피 생일인데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마침 그러면 최준 카페 사장님 네, 놀러 오신 맞습니다. 김에 네.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탁드려도 돼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축하하니까. 그러면은 저 이거 모자만 쓰고 잠시만요.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오늘 못 자겠는데요. 다들 너무 큐트해요. 하겠나?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구쟁이들. 잠깐만 이거. 근데 헤드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이렇게. 바보야 어떻게 껴도 귀여워. 뭘 그렇게 완벽하려 그래.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거 반칙.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슬로우하게. 말괄량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서. 슬로우하게. 네, 오케이. 자, 네, 이렇게 오케이. 하고. 땡큐. 찬. 네. 아니.
생일 축하. 네. 너무 높나? 아. 잠깐만요.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준비되셨나요? 네. 똑바로 쳐다보세요, 사장님. 원, 투, 쓰리, 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피에.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 다들 박수 쳐요,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와, 참 못 잘했다. 진짜 달콤하네요. 야, 너무 달콤해요. 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축하해줘서 너무 행복해요. 아니 근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최준 사장님 어제 생일이셨어요? 아 진짜요? 왜 또 그런 거 말해 바보들아. 쑥스럽게. 맞아요. 아 진짜요? 준이도 어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지났잖아. 오늘은 준피의 날이지 뭐. 오늘 아니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 생일 축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고마워요. 네. 하지만 오늘 준피의 날. 아, 그거는 확실히 해줘야 돼. 진짜 달콤해요. 12시가 지나기 네. 전까지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돼. 보남이 형. 오늘 한마디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때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 저는 네. 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꿈을요? 네. 저는 그, 네. 그 필굿을 이제 처음으로 아, 접해가지고. 그 누구시죠? 아, 그게 누구? 그 누구죠? 사장님이신데? 네. 그게 뭐예요? 필굿이 아. 뭐예요? 그니까 저희 아, 그렇구나. 아,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예. 나도 몰라요. 예. 아, 예. 아, 기분이 좋다라는 뜻인가요? 예. 아, 기분이 좋다라는 뜻인가요?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보남이 형님. 아, 그렇군요. 오늘 보남이 형이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한창 업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야간 작업실, 야간 합주실 첫 사연 한번 볼게요. 네. 자, 첫 사연입니다. 명창 최준의 소리를 찾아서님이에요.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싶어요. 아, 명곡이죠. 부드러운 우유가 들어간 하지만 공격적인 느낌으로 약속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이거 또 뭔가 즐겨 부르시는 노래 중에 한 곡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네.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나를 너무 닮았어요. 정말 내 입술은 따뜻한 네. 커피 같아. Oh, yeah. 물론 나랑 키스해보진 않았겠지만 느끼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닮아. 최준 사장님과 많이 닮아있는 네. 노래를 우리 맞아요. 또 바로 한번 해보겠죠. 제가 이걸 한번 그 입맞춤을 네. 제가 따로 혼자 몰래 이렇게 팬심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삐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코드 제가... 한번 알려주세요, 준비 씨. 네. 정말 대단해, 짝짝짝짝. B 메이저, B7 네. 이렇게 가는. 이게 뭐? 그다음에 7. 네. 그다음에 2-5. 2-5-4-3도 좋아요. 네. 네. 2-5-4-3로. 그러면은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네. 1도 메이저. 2-5-1-2-7-6. 오케이. 4도. 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 그러면, 천재들이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좋아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준비씨? 제가 깔고 네? 있으면 네? 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한데 예. 나는 노래 쪽인데 혹시 랩 파트 누구 없어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최준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울지마부터는 제가 네. 해볼게요. 울지마부터는 네. 네. 울지마가 랩인데? 제가 할게요. 네네. 그러면, 할게요. 그러면 네, 해야죠. 괜찮아요. 네.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그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그대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 나 잘 알잖아요. 아 여기가 랩이구나. 여기 모르겠다. 우리 계속 연주할게요. 저희는
여러분도 같이 들어줘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따라 부르기에 약속. 너를 많이 알잖아요. 그댈 사랑하며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 걷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Oh. Hey girl, yo. If it's tell me why, no, you don't know how to lie.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아 좋습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내 입술에 따뜻한 네, 커피처럼. 굉장히 해봤고요. 아 어떠셨어요, 최준님? 저는 이게, 사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지니어스 같아요. 정말로. 어. 정말 이렇게 툭툭 한마디 한마디 뱉어가면서 네. 바로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준이의 음색을 담기에 너무나 아. 정말 천재들과 하는 게 너무 네. 행복해요. 저는 이제. 네. 네. 아, 또 이게 예. 노래가 예. 음악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이셔가지고 예. 저희가 네. 사실은 음악에 있어서는 피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내뱉고 네. 직설적으로 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평소에 어떤 노래를 좀 즐겨 듣는 편이세요? 뭘 어떤 노래야? 적재 노래지. 아. 그걸 말해 뭐해? 진짜야.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오늘 혹시 여기 오시면서 이 노래는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네. 정말로 계속 듣고 있는 노래예요. 네네네.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아 반짝 빛나던. 아, 또 2006년. 아 죄송합니다. 네. 2006년에 또. 네. 근데 그 필구시랑 연결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뭔가 말 실수를 뭐가 연결 상관없어요. 뭐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아 정말요? 아, 진짜 좋아하는 근데 내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네네. 제가 진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다 적재 씨께서 네. 작사와 작곡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사실 그 노래를 듣는데 정말 진심으로 울컥울컥했어요. 그 노래가 너무 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듣는 것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2006년에 생각이 나셨던 거죠? 정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재 씨의 노래를 들으면 내가 그때 그 시절로 되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그게 너무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유, 물론 제가 감히 칭찬할 수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듣는 입장에서.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 곡은 한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네. 일단 한번 사연을 하나 더 온 게 있으니까 승호 형이 하나 읽어주시죠. 네, 준미야 들어버렸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준님, 기다렸습니다. 채준님을 계속 피해 다니다가 영상 하나를 보고 결국 준며들어버려서 매일 친언니 귓가에 동방신기 허그를 채준님 성대모사하며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채준님 버전으로 부르는 거 말고 레알 채준님의 노래로 정말 듣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허그 예전에 그러니까 동방신기의 노래 네. 뭐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연주를 하셔야 되나? 아니 그냥 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또 같이 연주를 해야 되니까. 아 진짜요? 네. 허그.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번호가 있어서 네. 어떻게 연결을 하나요? 아 전화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기대된다. 이분이 또 최준님의 성대모사를 또 하신대요.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실제로 통화를 하면서. 진짜 오리지널은 이런 거다. 한번 너무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너무 좋죠. 그러면은 난 이런 제주꾼들 네. 너무 좋아. 나 따라하는 사람들. 바로 한번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뭐야? 조지 씨 노래 나오네요. 제 노래네요. 와 이거. 오랜만에 듣네. 오랜만에.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 근데 뭔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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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야간 작업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며 들어버렸드님이시죠? 네. 아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이 사연을 읽고서 그 최준님 성대모사를 또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언니 귓가에 그냥 부르는. 언니 귓가에 허그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네. 허그를요?
아, 네. 네네. 아니, 여기 마침 오늘 지금 야간작업실 듣고 계시죠? 네. 최준님이 지금 와 계시단 말이죠? 네네. 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준이 오빠예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그거 나 따라하는 거야? 네. 너무 귀엽다, 당신. 제주끄러기. 노래를 허그를 불러준다고요? 네. 준이가 불러주는 허그를 들어보고 싶은 거구나. 네. 너무 좋아요. 원하는 거 언제든 다 해드릴 수 있어. 아, 그렇다면 너무 좋아하신다. 네. 아, 굉장히 또 지금 또 하나의 또 레전드가 탄생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최준님이랑 하는 거는 또 반주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아니면 노래를 아시면 그냥 전화 연결된 김에 그냥. 한번 아, 그냥 부탁을 들어봐도 될까요? 무반주로. 네네. 그럼요. 뭐 어렵지 않아. 원, 투.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고 채우고 싶어. 아주 작은 뒤척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 버릴 텐데. 와. Yeah. Yeah. 고마워요. 언니랑 옆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아, 언니가 너무 좋으셨겠어요, 지금. 여보세요? 언니 좀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적재님이신가요? 예, 저는 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도 계시고, 최준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우리 너무 행복하시네요. 네. 아, 어떠셨나요? 최준님의 무반주 허그.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나를 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네. 불러줄 때 나를 굉장히 안고 싶었을 거야. 그 마음 이해해요, 나도. 통통 막네요. 실제로 못 안아줘서 미안해요. 과호흡이신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네, 준비한다고 버렸드님. 네네. 네, 아,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업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아, 와 네. 진짜 최고네요. 네, 와. 좋습니다. 주변 들여버렸디님한테 보따리 하나 보내주시죠. 브링크 앤 콜라 1.25L. 네,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은 최준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알겠어요. 네. 꼬마 야장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준이 오빠 안녕. 오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야간합주실에 오빠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자를 한번 써봐. 혹시 적스트 노래 중에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노래 불러줄 수 있어?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지. 그치만 그 좋은 노래를 준이 오빠와 적스트가 같이 부르면 장면을 내 두 눈으로 담고 싶어. 와. 아, 저는 그 최준님께서 인스타에 그 제 앨범과 함께 네네.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걸 또 보고 네. 아, 이거는 또 준비해드려 버렸어. 아니, 준비해둔 건 이미 준비해드렸고 아, 정말 이 사람 스윗한 남자구나. 아우. 네. 저야말로 적셔드렸죠. 아우. 그렇다면 진지하고 스윗하게 예. 이건 진짜로 진지하게 갈게요. 네,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가볼까요? 예. 이 키예요? 이 키? 네? 예. 이 맞죠? 예. 네, 지금 이에요. 그렇죠. 이게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그 후렴 전까지 어떻게 할까요? 파트를.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시고 제가 두 번째 하고 네. 뒷부분은 같이 네. 눈빛으로 하는... 그러면 대화를 좋아요. 네. 네네. 어제 같아 밤새워 나누던 얘기들 이어폰 귀에 꽂은 채로 잠들기 아쉬워서 몇 번이고
돌려 듣던 그 밤 네 꿈만 같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모든 예쁜 시간들이 보내기 아쉬워서 자꾸 떠올리게 되나봐 세상이 하나 둘씩 이해되기 시작할 때쯤 더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이 순간이 원한 슬퍼질까 이제 지나간 나의 제 정말로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네. 제 모든 하루의 노래가 반복으로 이 노래 계속 들어요. 와~ 정말로. 네네. 와 진짜. 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상상력으로 내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만든지가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이 노래는 뭐 저는 네. 이 노래가 저는 대학교 신입생의 어떤 그때 기억이 너무 기억이. 좋았어서 예, 그걸로 이제 만든 노래인데 네. 또 마침 이 노래를 만들 때쯤 또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공학번 네, 그 콘텐츠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쵸. 아, 네, 아, 네, 아, 그 너무 좋아요. 네. 아, 네. 이 반짝빛나는 나의 2006년 사연을 보내주신 꼬마 야장러님께 최준님이 그 보시면 선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좋은 거 보내줘야 되겠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시크릿 양념치킨 플러스 콜라 1.25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노래 한 곡을 듣고 한번 계속 이어갈게요. 네네. 노래를 뭘 들을까요? 태준님. 노래 제가 네. 그냥 바로 신청해도 되는 네네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느낌이죠? 아 그렇다면 그 이 노래를 들어볼까요? 아까 잠깐 우리가 불렀던 제 노래 적재의 반짝빛나던 나의 2006년을 잠깐 듣고 너무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어제 같아 밤새워 나누던 얘기들 이어폰 귀에 꽂은 채로 잠들기 아쉬워서 몇 번 입어 돌려 듣던 그 밤이 꿈만 같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그 모든 예쁜 시간들이 보내기 아쉬워서 자꾸 떠올리게 되나 봐 세상이 하나 둘씩 이해되기 시작할 때쯤 더 그리워지
말할 걸. 치열하게 살아왔던 어렸었던 우리의 지난 나날들이 너무 더 그리워서 자꾸 꺼내보게 되는 걸. 세상이 하나 둘씩 이해되기 시작할 때쯤 더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 한참 빛나던 나의 2006년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이 순간이 왜 난 슬퍼. 적재의 야간 작업실. 네, 야간 합주실 오늘 보나미 형, 준피, 승호 형 그리고 카페 사장 최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준피 씨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마포구 불닭주먹님입니다. 준피님 생일인데 한 곡 하셔야죠. 저는 음치이지만 생일에는 친구들이 시키면 10곡도 100곡도 합니다. 원래 생일에는 노래하는 게 국룰이에요. 맞아요. 얘기야. 이 노래. 네, 준비 씨 원하는 곡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노래를 잘 안 불러가지고. 한번 불러주세요. 준비.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최준님도 보고 계시고. 네. 아니에요. 떨려가지고. 아하. 괜찮아요. 뭐가, 모두가 다 이쁘게 들어줄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요. 긴장하지 마, 바보야. 짧게. 한 소절만. 뭐 할 거예요? 오.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면. 준피 뭘 쑥스러워해 바보야. 준피 화이팅. 그러면은 네. 제 김동률님의 그 노래라는 네. 노래를 살짝 네. 해봐도 아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기대된다. 가사가 아무리 묻어둬야 하는 이미 흘러간 지금 나는 다시 그때 그날로 너로 설레고 온통 흔들리던 그 밤새듯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났어. 채색 난리 난리야, 채색장이. 난리났어. 다들 뭐야, 뭐야. 뭐야, 잘했으면서 네, 못하는 척. 아우, 준피는 못하는 게 뭐야. 진짜. 기절 너무 잘한다. 또 이 준피 씨한테 노래를 또 시켜주신 우리 마포구 불닭주먹님한테 선물 주세요. 네,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죠. 노래를 너무 잘한다. 불닭주먹님께는 네. 제가 BHC에서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콜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치킨 분위기네요. 또 치킨. 제가 하나 또 읽어볼게요. 이불 차고 하이킹님입니다. 저는 요즘 유럽 시차로 지내고 있어서 감성 돋는 새벽에 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둠이 내려앉은 밤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흑역사 생성했던 어린 연애 시절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연애할 때보다 썸 탈 때가 훨씬 설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 아시죠? 애틋하고 절절한. 듣기만 해도 설레는 듀엣곡 소유 정기고의 썸을 최준님과 적스트의 목소리로 듣고 싶으시대요. 이 노래 그 두 번째 입맞춤인가요? 그 후렴은 알아요. 후렴. 후렴만 알고 노래 아세요? 최준님? 저도 약간 리리빗 당연히 알고는 아, 있어요. 뭐 해 보면은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후렴만 한번 들어 주실래요? 한번 따서. 떨린다. 키가 뭐죠? 이게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따라 내 거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무뚝뚝하게 굴지 마 너를 잃는 연인이라면 연인 같은 나 그렇죠 되게 간단하구나 가야죠. 아 그러면은 C 정도? 아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 정도 이 정도? 좋습니다. 이 정도 키로? 대단해. 엄청 높은데? 비키로 할까요? 아니면 스키? 스키로, 예, 스키로. 스키. 스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파트 어떻게 나오죠? 파트 미팅? 네. 난 적재 씨 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역시. 좋아요. 네. 카운트 드릴까요? 네.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무뚝뚝하게 굴지 마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되네요. 나 적재랑 너무 잘 맞아. 너무 입맞춤 시기했다. 그냥 맞네요. 그냥 맞네요. 이게 진정한 입맞춤이네요. 보따리 주세요. 되게 부끄러운다. 왜냐면 이미 한 번 입을 맞췄으니까 두 번은 쉽지. 갑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베스킨 라빈스에서 무지무지 조화 세트 보내드릴게요. 와 달콤하네요. 좋아요. 네. 다음 보남이 형이 사연 하나 읽어주시죠.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체중카페 네. 단골서전님 단골서전? 네. 네 안녕하세요. 단골카페 사장님이 제가 좋아하는 야합실에 나온다고 해서 신청곡 남깁니다. 꼭 뽑아주기로 약속. 3대 호구 노래 중에 하나인 더너츠의 그렇죠. 사랑의 바보 신청합니다. 저는 야합실과 사장님을 사랑하는 바보니까요. 공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와 이거는 그렇죠. 3대 호구 노래. 저는 이 노래 몰라요, 근데. 3대 호구. 이거 진짜 유명한데? 들어보면 알 수도 있겠다. 완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최준님은 이 노래도 또 알고 있네요. 어떻게? 다 아시는구나. 음악적인 예. 로맨티스트. 진짜 사랑의 어떤 정말 사랑의 바보.
뭐야 갑자기? 아우 이 나오죠. 그 말하지 마. 아, 아 이 악기를 아, 듣는 거라서. 네. 아우 우후. 제발 그녀를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줄 걸. 하고 그러면은 이 노래 또 후렴만 할까요? 후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 왜 노래 또 잘해. 아. 미치겠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송호 형도 같이 불러 주세요. 알면? 네. 가 아니, 아니요. 예. 네. 후렴. 원. 원, 투.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냥 지켜줄 거냐. 아무것도 받아 내 것 없기에 그걸로. 필요할 때 병이 날 쓰도록 네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 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하네. 와. 아, 중간에 잠깐. 아, 중간에 어떻게 된 거죠? 아, 중간에는 내가 그냥 단지 머리 만진 것 뿐이에요. 아, 네. 아, 머리 정리를 한 것뿐. 네. 아, 중간에 오해하지 말아요. 네. 그 저번에 그 카더가든님 오셨을 때처럼 약간 이제 젖으신 거죠. 촉촉히 젖었다고 보면 돼요. 아니 모르신 노래가 없네요. 아, 그럼요. 사랑의 바보. 내가 바보라는 말 많이 해요. 근데 바보 뜻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그거 알아주기로 약속. 깊듯이. 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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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어 보담이 형 네. 보따리 하나 보내드리죠. 네 제가 네. 보따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베스킨 라빈스에서 3만 원권. 아 어우 야 3만 원권 너무 화끈하다. 네. 섹시해 되게. 어 지금 막 사연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준자감 상승님이 이 노래를 불러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무흇 프리스타일 Y 불러주기로 불러줄 수 있기로 약속. 오빠 연락 캡숑 짱이거든. 그리고 찌부된 준이님께서는 태양의 눈코입 듣고 싶어요. 눈코입. 눈코입. 좋다. 어 눈코입 약간 자신감이 지금. 어 나는 확실하잖아. 눈에서... 나 가까이 가볼까? 아, 예. 아 눈코입. 어 자신감이.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눈코입 한번 예. 바로 한번. 눈코입도 바로 약간 상의탈의하고 부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나 상의탈의하면 진짜 다 여기 쫓아올 수 있어. 어, 위험해서 그래. 나 그건 미안해. 예, 예. 어 눈코입. 어. 아 이렇게 네, 네.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네. 3, 4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은 나를 밟아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너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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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와! 진짜 찰떡이다, 이 노래. 와, 이거 레전드네요! 아니, 이 노래 진짜 찰떡이에요. 네, 찰떡인데요, 진짜? 정말 네. 연주가 너무 훌륭하니까 네. 네,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선곡도 너무 좋았어, 네. 당신. 칭찬해. 선곡해주신 분한테 보따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따리 보내드려 보나명 앞에 있으니까 보나명이 보내드릴까요? 또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또 제가 보내드릴게요. 와 이게 찰떡이 와 너무 잘 맞췄다. 와 이게 네. 와 감동이 좋네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잠깐의 그 터미도 잠깐 또 이렇게 눈 맞춤을 한번 했었죠. 네. 난 그런 정적 그런 게 좋더라. 남녀 사이에도 그런 거 좋잖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네. 던킨 도너츠에서 2만 원권 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3만 원권 그리고 지금은 2만 원권. 아, 예, 무슨 차이죠? 그게... 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아니, 던킨이 3만 원짜리가 없네요. 아 던킨. 아, 아까는 베스킨. 예, 예. 아 좋습니다. 좋네요. 아까 그 프리스타일 Y도 신청이 많대요. 이거 기타 인트로가 진짜 멋있는. 아 그래요? 노래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프리스타일 Y는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처음 이거야? 아. 아 두 개구나. 네, 또 두 개예요 기타가. 아 이 노래구나. 그렇다면 이게 인트로는 지금 불가능할 네.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 인트로는 준피씨를 위해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최준님 혹시 이 노래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노래를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어떤 노래인지 조금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끼리 그럼 합주를 예. 이 곡은 한번 너무 좋아요. 해볼 테니까 네. 한번 느낌을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좀 해볼게요 고마워요 네. 그러면은 우리 후렴 그 코드 진행만 할까?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거 그냥 지금 처음 그냥 바로 맞추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정말 그냥? 너무 멋있다. 네. 아, 나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멋진 사람들 진짜 멋진 사람. 네. 어떻게 이렇지? 네.
베이스 미쳤다고. 아, 아 그냥 베이스 미쳤다고 아니네요. 아, 역시 네, 뭐. 사실 이런 곡은 네, 제가 보남 형이 전문이죠. 그렇죠. 네. 입을 닫은 대신 연주를 네. 해봤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그 채팅창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사연이 왔어요. 자, 썸타제님이 야작실 보면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 건 처음 같아요. 제 심장 좀 살려주세요. 조용필의 바운스 신청합니다. 아!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어, 근데 노래 아세요? 난 이 노래 잘 잘 모르시는구나. 어, 나 이 노래를 잘은 모르는데. 네. 어, 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서. 느낌은 알긴 알. 어,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 그렇게 어, 해볼게요. 네네. 어, 좋아요. 안 들어봐도. 네. 나, 예. 아, 뭐 들어볼까요? 그래도 한번.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볼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키가 뭐예요? 이게 아마 C킬 거예요. 네. C킬 거예요. 왜 네, 한번 틀어봐 주세요. 네. 네. 아버님 혹시 아버님 혹시 아세요? 어, 나랑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러면 좋다 좋다. 승호 형 주세요.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버스 버스 두근대 들킬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 댓글에 댓글에 음원인 줄 알았다고.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음원인 줄 알았. 지금 순간 CD 튼 줄 알았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좀 다른 느낌인데.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부탁해서 한번 네. 불러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또 최준 사장님은 또 이런 감성도 갖고 계시네요. 뭔가 스윗한 네. 어떤 그런 음악들 말고도 약간 네. 펑키하고 그런 네. 것도 좋아해요. 네. 음악을 가리지 않아. 난 편식하네. 네. 역시 진정한 역시 음악을 또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족제씨 앞치마가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오늘따라 네. 너무 잘 어울려. 네. 네. 원래 항상 입고 있던 것 마냥 뭔가 네. 굉장히 저랑 잘 붙는 네. 마음에 드는 앞치마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웃고 떠들고 합주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또 지났어요. 네, 벌써 지금 이제 끝을 내야 될 시간이 뭐가 벌써 끝나 바보들아. 나 아직 할 거 많아. 너무 아쉽다. 아 오늘 또 최준 사장님과 아니 그러면 뭐 또 하고 싶은 게 뭐 또 있으세요? 아니 난 이렇게 네. 지금 이 분위기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네. 이 가족들 같은 분위기 여기 네. 올라오는 이 분위기가 다 좋아서. 아 분위기 아, 참, 행복하잖아. 네. 사랑하고 오늘, 싶어. 오늘 약간 저희가
주로 형들이 준표도 그렇고 말이 없고 말을 계속 듣기만 말이 하고 없어요. 말을 못했어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난 저는 김수호가 이렇게 오디오가 잘리는 적이 네. 어, 제가 웬만하면 다 채우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말이 네. 안 나오네요. 아, 너무 좋아서.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행복하네요. 멋졌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태준님은 또 어떠셨어요? 네. 어, 정말로 네. 어, 나의 기분을 너무 업시켜준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저는. 아. 네.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재미난 자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나 매일 나오고 싶어. 그 정도야. 진짜로. 아, 한방 웃음 짓고 계신 우리 준피 씨. 아, 네, 어떠셨나요? 진짜 준님이 직업 정신이 진짜 투철하신 것 같아요. 네. 카페 사장으로서 네. 그런 어떤 네. 사명감이나 사명감이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했습니다. 네. 많이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호 형 어땠어요? 아, 너무 좋네요. 저는 진짜 네. 어,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실 때 네. 이렇게 자꾸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제가 심장이 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저도 진짜 너무 즐거웠고, 아, 저는 너무 카페 사장 최준님 너무 팬이어서. 네. 아, 정말. 정말 야간 합주실 한 번쯤 모시고 싶었는데 네. 오늘 뭔가 꿈을 이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네. 뭐 최준님과 상관은 없겠지만 네. 필굿 외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저 너무 좋다. 뭐야? 그러면 네. 최준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끼리도 외치는 게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은 자 어떻게? 어, 다음 주에는 이분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네, 오랜만에 저는 만나는데 그 김재환 씨가 오기로 했어요. 네. 야간 루추실에서 듣고 싶으신 노래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번호 #7117 정보 용량 한 통에 100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필굿을 외치면서 커피 소년 하이틴 스타 아, 들으면서 네. 이 자리 마무리할게요. 몇 번 외치나요? 세 번이죠. 아, 네. 세 번. 어, 그게 있어요? 어, 세 번 정도. 나는 따라 해볼게. 아닌가? 난 몰랐어. 네 번 정도. 원래 네 번인데. 네 번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번. 필굿이야? 필굿이야? 필굿! 필굿! 것 같던 슬픔은 추억 속 화면으로 잊혀지고 뉴스가 뉴스를 듣듯 그렇게 또 사라지겠지. 바다의 파도 거품처럼 사라질 걸 알았던가. 영원한 것이 마음을 쏟아줄게. 매일 뜨거워지는 하루에 보며 맘에 담다 아름다운 마지막처럼 살아가길 또 사랑하길. 같던 슬픔은 기억 속 어딘가로 잊혀지고 흘러간 노래들처럼 가끔씩 꺼내 부르겠지. 나는 내 하얀 꿈처럼 떨어질 걸 알았던가. 시간을 쏟았을 때 매일 뜨거워지는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급하게 방을 알아보고 서울로 가져갈 짐들을 매일 조금씩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요즘 방에서 조용히 짐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오셨다. 엄마 왜? 아니야 그냥 에이 싱겁긴 할 말 있으면 해봐. 있잖아 너는 언젠가 훌쩍 혼자 살겠다고 할 것 같긴 했거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 엄마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왠지 눈물이 났다. 서울로 올라가면 마냥 신날 줄 알았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난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Cause I'm a beautiful wreck, a colorful mess, but I'm funny. Oh, I'm a heartbreak vet with a stone cold neck. Yeah, I'm charming. All the pretty girls in the world, but I'm in this space with you. Calling out the lines again to find my fire was fade with you. Heart it will stay with you. Fly great escapes with you. Oh. I count down to the clock, saw you away. Don't walk away, or would you wait for me? I go out to the bar, fuck hanging with the stars. Don't even have a car, but you away from me. Escape with you. I like my girl just like I like my honey. Sweet little selfish. Huh. I like my women like I like my money. Green little jealous. Oh, I'm a beautiful wreck. A colorful mess, but I'm funny. Oh, I'm a heartbreak vet with a stone cold neck. I'm so charming. Oh, oh. Is it love? Lov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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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적재의 야간 작업실. 윤슬기님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켈라니가 함께 부른 허니였습니다. 네, 그쵸. 언제까지나 함께 살 것 같은 가족이 또 헤어지는 순간이 오고, 네, 크면은 또 다들 떠나가기도 하고, 저도 독립하던 날의 어떤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네, 항상 처음은 뭔가
늘 항상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부모님과 또 네, 헤어지는 어떤 그런 이게 또 그렇게 완전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몸만 멀어지는 것 뿐인데 또 그쵸? 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 보따리 또 저기 멀리 있네요. 잠깐만요. 보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사연 보내주신 윤슬기님한테는 정신이 없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윤슬기님한테는 독립을 이제 하셨으니까 이분에게는요, 이분에게는 교촌치킨 허니순살 외지 감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들 야간작업실에 나눠주세요. 적재 언더바 스튜디오 골뱅이 네이버.com이나 샵 711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적재 야간작업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은 동광형이랑 주문 제작곡, 주제곡 함께하는 날이죠. 네, 작업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고 실제로 진짜 작업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저희가 어떤 걸 해보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보이는 오디오쇼로 방송하니까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11시에 야간작업실에서 만나요. 오늘의 끝곡은 데이브레이크 말이 안 되잖아 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달라 보였어 문득 올려본 그 별들이 이미 사라진 채로 빛나고 있는 외로움 달리 불었어 가슴 가득 품던 바람도 전부 지나갈 뿐이라고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무슨 말을 할까 삼킨 순간들 끝내기엔 아쉽고 머물 이유도 없는 초라한 틈에선 두 사람 무슨 말을 할까 누가 먼저 말할까 어쩌면 모든 게 계절 탓은 아닐까 않아
적재의 야간 작업실.